안녕하세요. 카뉴라이카 TV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중간 자동차 카이쇼. 잡소리라 하면 잡소리고, 개소리라면 개소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네시스 얘기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두루두루 희망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이제 이야기하고 싶고, 어떤 걸또 리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제네시스를 살라고 이제 지금 거의 마음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탈 만한 차가 없어. 가격을 6천만 원 이상 주기에는 좀 그렇고, 사이즈를 줄일 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수입차로 가야 되나, 이거, 이런 고민이 이제 되고 있단 말이에요. 페이스리프트도 이제 나올 때 됐는데, 왜저 G80도 그렇고, GV80, 특히 GV80 이제 페이스리프트 한번 해줄 때 되지 않았나? 아, 너무 긴것 같아. 기다려서 그러는 건지, 한번 페이스리프트 해줄 때 됐는데, 그 GV, 저기 뭐야, 80 쿠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현대차는 너무, 지금 대중용, 보급용 차는 막 페이스리프트가 빨리빨리 되는 것 같은데, 제네시스는 또 너무 느리네. 기분 탓인가, 여러분들? 예. 아무튼 뭐, GV70 슈팅 브레이크가 팔릴 것이냐, 뭐, 이런 거 뭐, 자동차 회사 걱정해주는 컨텐츠 하나 뽑아보려고 한번 오늘 그냥 카메라 킨 거야, 여러분들. 제네시스도 라인업이 이제 하나씩 이제 갖춰지기 시작하네, 여러분들. 꽉찬 느낌. 아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탈 만한 차가 없어. 가격대가 너무 애매한 포지션이야. 물론 뭐,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뭐, 비싼 가격 받아먹으려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조금 더 라인업이 더 확장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S컨셉트. 여기 이제 나왔잖아. 제가 뭐, 예전에 이거 런칭 행사할 때, 리뷰도 또 살짝 했었는데, 이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거지, 여러분들. 과연 이런 자동차가 이제 진짜 GT 버전, 뭐 지금 G80 GT, G70 GT, 뭐 이런 형식으로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또뭐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컨셉트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흥행 몰이를 이제 조금씩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제네시스에서 과연 이제 이런 자동차가 과연 팔릴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사라고 나오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새끈하고 멋있는 또 이런 쿠페형 느낌의 스포츠카 느낌 나는 이런 이제 고성능 라인들을 이제 쭉쭉 뽑아줘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시대에 앞두고 난 다음에는 디자인이 이제 더 중요해진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지, 여러분들. 시스가 이제 요 슈팅 브레이크, 슈팅 브레이크도 이제 유럽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내는 출시 안 하고 그냥 유럽에다가 팔아먹으려고 이제 나오는데, 유럽 같은 데도 굉장히 잘 팔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뭐 이거 디자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들 G70 가서 보면 이쁩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야. 이 전장 사이즈 있잖아, 여러분들. 슈팅 브레이크를 G70 그냥 세단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봐. 사이즈 전혀 변화 없이, 이걸 웨건 스타일로 이렇게 슈팅 브레이크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봐. 거기다 또 디자인까지도 좋아. 와, 뭐 사람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전장 사이즈 하나 안 늘어나고 똑같은 세단 가지고 이렇게 늘려가지고 여러분들 디자인화 시켜서, 역시 공간의 현대야, 여러분들. 실내 디자인서부터 이 차량 사이즈 늘리고 줄이고 하는 기술은, 와, 정말 진짜 대단하다. 그런 느낌. 비율까지 좋잖아,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G70은 슈팅 브레이크 만들기 위해서 나왔었던 것 같아. 몰라,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자동차들을 그다지 선호하진 않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판매량을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차종이 될 만큼 굉장히 아주 메리트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어느 일정 시기가 되면 요 G70도 요 슈팅 브레이크를 내가 보기에는 아까 뭐 S컨셉, 뭐 GT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에도 이 G70도 슈팅 브레이크를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차량 사이즈를 좀더 키워가지고 G80, 좀 투어링 형식, GV80과 G80 사이에 좀 뭔가 간극을 좀 메울 수 있는 자동차, GV70 같은 그런 차 말고, 여러분들 승용 세단, 사실 이 GV80으로 이제 뭐돈 있으면 살수 있어. 근데 내가 국산차를 6천만 원 들여가지고 산다는 건 조금, 난좀 그래. 근데 이제 쿠페도 내가 항상 늘상 말했지만, 풍뎅이처럼 그 X6라든가 BMW 뭐 이런 자동차처럼 생긴 그런 차로 나오면 국내 시장에 안 먹힙니다. 거기다 또 가격도 세게 받을 거 아니야. 가격까지 비싸? 그러면 안 사,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를, 자동차가 이상하게 좀 생긴 자동차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 여러분들 이제 쿠페 스타일 자동차들이 SUV도 아니고 승용차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제 좀 보기만 좋게 이렇게 만든 차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스타일. 그냥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좀 뭔가 튀는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 극소수 아닌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안 통하거든. 거기다 차 가격까지 비싸다? 나는 모르겠어. GV80이 만약에 쿠페로 나온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그 디자인을 한국화 시켜가지고 좀더 X6라든가 이런 GLE 이런 풍뎅이처럼 생긴 것들 있잖아, 여러분들. 그런 거하고 차별화시켜서 난 판매 전략을 만들어 갈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이제 내가 보기엔 뭐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 내가 이제 뭐 GV70을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매장에 가서 보고 디자인도,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들을 이렇게 또 보고 이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엔 그냥 여성들이 타기 딱 좋아. 여자들이 타면 되게 멋있는 그런 자동차 느낌이야. 남자들이 타는 차는 확실히 GV80이 훨씬 더 낫긴 하나. 돈을 내가 6천만 원 이상을 여기다가 묻는다는 게 자꾸 갈등을 때리게 만들어. 근데 이제 문제는 차가 작다는 거지, G80이. 물론 대형급 승용 세단으로서야 뭐 만족도가 굉장히 훌륭한 차이긴 하나, SUV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작은 듯한 그런 느낌이야. 좀 답답한 이런 느낌이니까,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이 G70 슈팅 브레이크보다는 G80 슈팅 브레이크는 국내에서 출시는 G80 슈팅 브레이크를 출시를 하는 게 훨씬 더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왜 그러면 SUV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SUV가 조금 주행 성능이나 이런 승차감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타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또 승용차를 좋아하는, 세단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죽어도 또 SUV 안 탄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는 자동차들이 이런 거야. 이제 슈팅 브레이크나 이제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SUV도 좋아하지만은 이런 슈팅 브레이크 이제 놀러 다닐 때나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승용차나 장거리 갈 때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승차감에서는 SUV가 또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게 있거든. 지상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차는 이제 적재량이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월등하고 좋아지고 또 요즘에 이제 서스펜션도 막 되게 좋아지고 막 에어 서스펜션 달면은 물론 승차감도 좋지만 SUV도 또 세단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있거든. 땅에 붙어가는 듯한 그런 안정감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또 세단을 되게 좋아해. 그러면서 이런 슈팅브레이크 형식의 이제 이 외관형에 또 짐도 어느 정도 캐리어나 이런 거 집어넣었을 때 결코 이제 적재 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람도 또 꽤 많이 태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선호하고 또 이제 디자인적으로 또 이렇게 또 예쁜 차들은 또 되게 이쁘잖아, 여러분들. 근데 국내에서도 좀 제네시스에서도 G70 슈팅 브레이크 아닌 한 G80 사이즈 대형급의 좀 그 GV80하고 G80 사이에 간극을 좀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거 그런 자동차가 좀 필요하다. G80을 또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단형 을 그다지 또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젊은 층에서는 여러분들. 예, 왜냐면 좀 다목적으로 좀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세단형으로 좀 이 슈팅 브레이크 형식으로 좀 디자인적으로 좀 멋있게 해가지고 만약 출시해준다 그러면 충분히 제네시스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틈새 시장 공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좀 제네시스도 그렇게 해서 좀 판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네시스 G90급이라든가 상급 모델들 있잖아. 뭐 G90이나 이런 거는 사실 기사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혼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거 타고 다니면 안 돼. 여러분 뭐 G90이나 이런 거 법인 아닌 이상은 탈 이유도 없는 자동차고 여러분 다양한 라인업을 확대시키려 그러면 물론 안 팔리는 자동차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들어서 팔아야지. 이제 아까 이제 X컨셉 같은 그런 형식의 GT 계열의 이제 좀 스포츠카 느낌 나는 뭐 이런 것들 뚜껑도 이제 열리는 거 이제 뭐 곧 제네시스에서도 이제 출시한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거는 상징적으로 팔아야 되지. 프리미엄 브랜드에 뭐 그런 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또 전기차 시대로 이제 갖고 이러다 보면은 그런 차종들을 좀 디자인을 이제 다양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인업들을 만들어 가겠지만 지금 당장 이제 좀 만들어서 좀 만족적으로 라인업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좀 지금 G80과 GV80 사이에 이 가격대 뭔가 한 5,000 옵션 집어넣지 않고 5,500에서 한 5,400부터 시작하는 이런 자동차 그게 딱 있어주면 좋겠는데 없어. 그러니까 자꾸 수입차로 눈길이 갈 수밖에 지금 없는 지금 그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 80 시리즈만이 갖고 있는 그 가치와 여러분들 좀 효율 그 다음에 적재 공간 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세단형 형식의 차량 차종을 좀 개발해서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제네시스 관계자가 뭐 상품 개발을 하는 사람이 제 얘기를 이제 듣고 있다. 물론 뭐 내 얘기 뭐 듣지도 않겠지만 좀 그런 자동차들을 좀 개발해서 만들어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현대캐피탈에서 그 G파이낸셜 금리도 뭐 저 낮은 것도 아니고 2% 3% 더 까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차는 예뻐. 뭐 제네시스만큼 뭐 예쁜 차 없어. 내가 보기에는 차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고 괜찮은데 가격이 좀 국산 아직 브랜드 거름마 단계에서 좀 받아먹기에는 좀 너무 이제 국내 소비자들은 이 제네시스에 대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쿠페 모델이 이제 나와봐야지 GV80도 어떤 컨셉으로 나왔던 차구나. 이 가격이 정말 괜찮은 가격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아마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아. GV80 하여튼 요즘에 뭐 슈팅브레이크하고 뭐 제네시스 관련돼서 얘기도 많고 X컨셉 제네시스 이런 얘기들이 있길래 오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카니발크TV 유튜브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